프라즈 XG 03인식 주행 거리는 91,000km 그리고 흡기에 D타입 하나, 탄 D타입 하나, 배기에 탄 하나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. 자, 사장님 달고 지금 주행해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? 처음에 보다가 악셀레이터가 밟으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. 치고 나가는 것도 조금 힘이 좋아지는 느낌이 나고. 예, 좀 앞으로 점점 더 가벼워질 거고요. 지금 4인 차이는 아까 저하고 말씀하실 때 연료 필터 쪽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연료 공급이 잘 안 돼서 지금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시는 것 같거든요. 그거는 나중에 고치시고요. 내일 고친다고 하셨으니까는 내일 고치시고 한 번 더 체험 해보시고 연락 한 번 바라고요. 그리고 조금 앞으로 지금 좋아진 게 한 저희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총 좋아지는 게 100%라고 보면 이 상태에서 지금 한 65% 좋아진 거거든요. 네. 하시면서 아마 더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. 예. 네. 워낙 이 차는 사장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테스트 준비해봐도 학습거리가 꽤 나왔었거든요. 제가. 네. 아마 요거 고치고 나시면은 또 어떻게 달릴지 저도 좀 약간 궁금해요. 나중에 한 타보시고 예, 연료필터 이제 붙이시고 타보시고 연락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연락 주시면 저희도 또 이 자료로 저희들 쓸 수가 있으니까 예. 예, 감사하게 그렇게 저희들 받겠습니다. 지금 RPM은 좀 어떠신가요? RPM은 지금은 선 차이는 지금 느끼지 않는데 아마 연료필터 정도 되면 안 그런 것 같습니다. 저기 아마 하고 나서 내일 다시 내일 모레 지연하고 하고 나서 사용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영상 오늘 이걸로 지금 뭐 테스트 주행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. 네. 사장님께 전화 받고 나면 다시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예, 사장님 효과 많이 보시고요. 예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